본격적으로 배워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는 거는 코드와 오른손 퍼커시브 리듬입니다. 자, 오른손 퍼커시브 리듬은 전형적인 퍼커시브 주법 패턴이에요. 그 퍼커시브라 하면 여러분들이 기타 화성학 1학기 강좌에 배웠는데요. 일단 기본 패턴이 여러분들이 지금 뭐 중급자가 아니시더라도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코드를 잡고 코드 기본 코드 C코드 이게 기본 코드를 잡으시고 베이스를 한번 치고 그 다음에 세 줄 치고 그 다음에 찻 가볍게 올려놓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밑에 줄 치고 그 다음에 베이스 치고 위에 치고 찻하고 위에 치고 그 한마디가 이 패턴인 퍼커시브 주법이 있습니다. 보시면 자 이런 패턴이 있고 자 2번 패턴은 자 이런 패턴이 있습니다. 이번에 쓰여진 처음 연주 사랑 연주에서는 이 곡이 이 패턴이 쓰였습니다. 싱코페이션을 싱코페이션이란 건 단기음이죠. 단기음을 지휘하면서 연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곡은 그게 끝이에요. 계속 오른손은 퍼커시브 퍼커시 퍼커시브 퍼커시 궁자 으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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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스 한번 위에 한번 찻 베이스랑 화음이랑 같이 그 다음에 다시 화음만 으 화음 찻 다음 베이스랑 화음이랑 같이 자, 이것도 정지하면 시켜놓고 이 패턴을 계속 연습하시면 여러분들이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오른손은 배운 게다 끝났어요. 뒤에 가서는 스트록이 나오는데요. 스트록도 똑같이 오른손으로 피크를 잡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치셔도 되고 저는 왼손으로 손으로 엄지손가락을 이용해서 이렇게 찻소리가 나게 연주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른손은 이미 뭐 퍼커시브 패턴 3번을 연습하시면 된다라고 하고 말씀을 오른손에 대한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자, 그리고 왼손 코드가 좀 여러분들한테 좀 실용적이면서도 세련된 코드가 많이 나왔어요. 일단 G 코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잡은 기본 G 코드보다 이렇게 잡은 G 코드가 나왔고요. 자. 잘 볼게요. 본격적으로 짠. 자, 악보를 보시면 인트로 오른손 이제 코드와 주법을 배우면서 가겠습니다. G를 이렇게 잡는 G 코드 아시죠? 자, 여기 계신 분들 정도면 이제 이런 거는 아셔야 됩니다. 1, 2번 줄을 샘플에서 다 잡는 G 코드로 잡고 패턴은 오른손 패턴을 아까 배웠듯이 듬다 약간 뭐한줄덜 치는데요. 1번 줄을 그래도 악보 보시면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자, 1번 첫마디 보시면 됐죠? 그 다음에 D, F샵은 베이스가 엄지로 F샵을 잡고 나머진 D를 만들어진 코드로 자, 그 다음에 E마이너 E마이너가 원래 E마이너 이거지만 여기에서는 또 이것도 E마이너예요. 요거 이렇게 원래 기본적으로 잡으면 이건데 여기서는 그냥 E 마이너에서 새끼손가락으로 이 새끼손가락으로 2번 줄 3플랫 잡아주는 E 마이너 7인데요. 자, 이 코드를 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D 코드 D 코드는 기본 D 코드 잡고 자, 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잡고 치시면 세 번째 하고 네 번째 비트는 이렇게 쳐줬네. 그냥 아르페지오로 이런 식으로요. 네. 자, 그다음에 삐니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D, F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두개다 쳐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둘 중에 하나 쳐야 되는 거예요? 자, D, F샵을 설명드리자면 D 코드인데 D의 베이스 낮은 음 코드에는 근음이란 게 있고
3음이란 게 있고 5음이란 게 있고 그 위에 뭐 7도도 있고 있는데요. 베이스를 그 코드에 있는 구성음 중에 F샵을 베이스로 맨 아래로 놔라 해서 D-F샵이라는 코드입니다. D 코드도 있고 F샵 코드도가 아니라 F샵은 D 코드에 속한 음이에요. 단지 제일 낮은 음으로 둬라 해서 여기가 F샵 음이거든요. 그래서 F샵을 잡아주면 D 코드인데 베이스를 F로 두는 D-F샵 코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르겠다 하시면 D 코드만 치는 게 맞아요. F샵 코드 치시면 안 됩니다. D 코드만 쳐도 맞는데 더 제대로 이 곡을 표현하려면 편곡자가 D 코드, 나머 기타님 퇴근 잘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자, F샵을 눌러주는 게더더 음악적으로 편곡자 의도대로 흘러가는 거죠. 음악적으로. 그 다음에 F샵 안 치고 여러분들 모르겠으면 그냥 D 코드만 쳐도 돼요. 뭐 틀린 건 아니죠. 그러니까 뭐 이게 나쁜 거는 아니죠. 이거랑 다를 수는 있는데 네, 원래 코드는 D 코드라라고 하는 거. 자,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자, 여기 인트로 또 설명이 나가겠습니다. C 코드 기본 C 코드 잡고 그 다음에 요 뒤에 D 코드인데 베이스를 C로 놔라 했기 때문에 C는 그 코드 잡은 그 음은 그대로 두고 밑에를 D 모양으로 나머지 1, 2 새끼손가락으로 D 코드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기존의 3번 손가락은 C 베이스를 두고 있는 거죠. 이게 생각보다 좀 까다롭습니다.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C, C에 D, 아 D에 C. 그다음에 B-7을 이렇게 잡아도 되고요. 이렇게 잡아도 됩니다. 필요한 것만. 그다음에 E-7을 또 이렇게 잡아줍니다. E-7도 코드표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있거든요. 네 손가락 다 잡는 거. 3프렛에서 1, 2번 줄까지 잡는 거. 그렇게 잡았습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이렇게 쳐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A-7 그대로 잡고 자 치시면 되고 그다음에 D 자 이렇게가 인트로입니다. 그러면 인트로를 한번 쭉 쳐볼게요. 원, 투, 쓰리, 포. 이렇게 인트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인트로부터 노래는 거의 비슷한데요. 코드만 바뀌어져요. 자, 처음부터 볼게요. A 파트는 그냥 똑같이 쳐요. G 코드 잡고 맨 처음 너를 보던 G 그 다음에 D, F 샵도 우리 배웠죠? 엄지 잡고 보던 그 다음에 D 마이너 F는 밑에를 D 마이너를 잡아주는 대신에 1번 손가락을 쭉 올려서 F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더 맑은 미 오른손 똑같이 치고요. 그 다음에 E 이는 기본 코드. 그 다음에 오늘이 지나면 이 부분이거든요. A 마이너요. A 마이너 여기는 A 마이너 7이라고 나왔네요. 탑 앞에는 0으로 잡으니까 뭐 A 마이너 대 A 마이너 7이면 상관없습니다. 치시면 됩니다. 이 밤이 지나면 가까워. 자, 치시고 그 다음에 C 어그의 G 샵은 A 마이너 메이저 7이랑 코드랑 똑같은데요. 이것도 4플랫에 1번 손가락을 쭉다 누르시고 5, 5이 타박부에 나와 있는 대로 1, 2번 줄을 잡아주시면 C의 G 샵이 됩니다. 이렇게 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C의 G는 그대로 이 상태에서 1번 손가락만 3플랫으로 내려가면 돼요. 나머지 이 5로 잡고 계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하향 진행이 돼요. 자, 여기 A 마이너부터 C의 G까지 쳐보면 이 밤이 지나면 가까워질 거야. 다시 한번 이 밤이 지나면 가까워질 거야. 헤헤
알아서 들으세요. 자, D 서스포. 이거는 D 코드인데 D 코드에서 새끼손가락으로 여기 3을 잡아줍니다. 단단다. 그 다음에 이 해머링 온 D 상태에서 2번 손가락으로. 그 다음에 해머링 온 풀링 업. 자, 이거는 좀 난이도가 있는 테크닉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연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단단다단단다단. 2번 손가락으로. 그 다음에 뒤에는 또 똑같아요. 그냥 넘어갈게요. 무슨 말을 건네볼까? 어떻게 하면 네가 웃어줄까? 자, 그 다음에 E에서 여기서 둠자 짜짜 나온대요. 둠자 짜짠. 이렇게 E에서 둠자 짜짠 슬라이딩으로. 그 다음에 A 마이너. 손을 건네. 또 하향 기능이 나옵니다. 위에서 봤던 C의 어그먼트의 G샵, C의 G, D 하향 진행 똑같습니다. 손을 건네보다 어색해질까봐 너 작은 웃음에 웃어봐. 자, 마지막만 D 코드. D 코드인데 이렇게 잡는 D 코드가 아니라 위에 5플랫에서 베이스를 5번 줄을 잡고 이 7플랫 3, 4, 2, 3, 4번 줄을 눌러주는 D 코드로 짠, 짠 이렇게 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후렴 가겠습니다. 후렴만 하면 이 곡은 뭐 거의 끝납니다. 우리 서로만 말하는 사이가 되기를 아직 조금 서투르고 어색한데. 자, 이거는 우리가 지금 배웠던 다 코드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C에 이것도 뒤에도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른손만 똑같이. 자, B 파트 후렴 파트 하고 있습니다. 고마워요라는 말 대신 A 마이너 7까지 다 똑같고 D 서스퍼 여기도 새끼손가락으로 3을 잡아주고 그다음 2번 손가락으로 해머링 온 뒤에서 아까 배웠던 거죠? 위에서 그다음에 G 우리 뒤에 F 샵 노래 다시 시작. 우리 되는데 천천히 공기 반 소리 반. 자, 노래가 압도하나요? 기타를?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락 대통령님, 락 통령님, 와, 락 스피릿이 있나 본. 락 일 네버 마인드, 락일 네버 다이. 저도 한때 락 했었습니다. 보헤미안. 자, C샵 마이너스 플랫 5란 코드. 뭐 원래 C샵 마이너스 11이거든요, 이거는. 자, 이렇게 4/4 두 손가락으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D 서스포. 아까 또 배웠던 거예요. 또 새끼손가락으로 3 잡고. 이게 습관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이 곡에서는요. 그 다음에 2절. 자, 2절부터는 똑같으니까 노래만 하고 넘어갈게요. 나와의 손을 잡던 날 심장이 멈춘 듯한 기분 들어. 둠다다단. 다음에 A 마이너. 자신감 있게 해야겠다. 안 되겠다. 무슨 말 했는지 기억.
기억조차 안 나. 이 남 설레는 기분인걸. 웃어보던 나라는 사이가 되기를. 아직 조금 서투르고 어색한데도. 아우 어색해 진짜. 자 여기서부터는 스트로크인데요. B2 파트에서부터는 스트로크를. 아 옆집 누나님 감사합니다. 용기를 주시네. 감수서 10개. 우리 서로만 말하는 사이가 되기를. 아직 조금 서투르고 어색한데도. 아우 공기를 너무 빼니까 힘들다. 락통령님 아니 그만 알겠습니다.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야 우리 센스시다 삐니님. 옆집 누나님께서 초간쌤의 노래가 들려. 와 야, 진짜 센스있다. 자 다 같으니까 이 스트로크는 똑같아요. 다운 업 다운 업 업 다운 업 업 업 다운 업 다운 업 업 업 다운 업. 자 연습하셔야 돼요. 다운 업 찻 업 업 찻 업 다운 업 찻 업 업 찻 업. 리듬은 퍼커시브 리듬하고 똑같죠. 그것만 표현을 스트로크로 해주는 거예요. 자. 우리 서로만 말하는 사이가 되기를. 조금 서투르고 어색한데도. 자 그 다음에 고마워요 고마워. 진하게 말해줘 진하게 말해줄래. 우리 서로만 말하는 사이가 될 거야. 한 걸음씩 더 가까워. 그렇죠. 우리 또 삐니님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다운업 착업 착업. 아니죠. 다운업 착업 업 착업. 다운업 다운업 착업 업 착 업. 마지막 착 앞에 업이 하나 더 있어야 돼요. 네. 우리 서로만 말하는 사이가 될 거야. 한 걸음씩 천천히 다가와. 이제 내 두 눈을 바라보며 말을 해줄래. 널 사랑해. 그러면서 이제 간주가 나옵니다.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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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아 우렴이야.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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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주. 다운 업 탑 업 업 탑 업 다운 업 탑 업 업 탑 업 다운 업 탑 업 업 탑 업 다운 업 탑 업. 우리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기를. 뭐 이런 B3 파트 똑같아요. 우렴인데 한번 쉬어가는 타임으로 한 번씩 드르렁 해주는 거예요. 우리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기를. 잡은 두 손 영원히 놓지 않을 거야. 바라보는 너의 눈빛 속에 행복한 미소만 있길 바래. 우리 서로 아 너무 애쓴다 진짜. 우리 서로 반말하는 사이가 될 거야. 주고 변한 아휴. 자 스트로크. 우리 서로 사는 바이 아이가 될 거야. 아껴주고 변하게 되면 돼. 너를 보는 나의 그 눈빛이 말하고 있어. 널 사랑해. 마지막 이렇게 다운업 찹업 업 찹업이라니까. 락통령님 다운업 찹업 업 찹업. 다운업이 아니라 찹업. 삐니님 한수 가르쳐 주시죠. 다운업 찹업 업 찹업. 그렇죠. 락통령님 그때 아 그때 와셨던 분이구나. 생각난다. 쉑터 보니까 생각나네. 락은 또 기타는 락기타는 쉑터죠. 쉑터.
자, 오른손 봤고요. 이제 왼손 코드도 봤고, 마지막 솔로만 보면 됩니다. 솔로는 앞에 전주 파트가 있고 후지 파트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이 곡을 연습하려면 정지화면을 시켜놓고 수십 번, 수백 번, 수만 번 백골이 진토대에 넋이라도 있고 없고 때까지 님을 향한 일편단심으로 연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인트로를 보시겠으면 아이고 자 보면 천천히 보면 자 그래서 앞에 하나 으따따 으따따따 여기까지 자, 네번 반복하겠습니다. 자, 먼저 중지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1, 2번 손가락으로 앞에 시작합니다. 원, 투, 쓰리, 엔에 나와야 돼요. 원, 투, 쓰리, 엔. 셋, 넷. 자, 여기까지. 한 번만 더 반복할게요. 원, 투, 쓰리. 자, 마지막 한 번만 더 할게요. 원, 투, 쓰리. 원, 투, 쓰리. 아, 쓰리가 9입니다. 9. 원, 투, 쓰리. 자,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피크 잡고 하셔야 되는데 제가 지금 손가락 주셨네요. 자, 이해하시고 치시면 되겠습니다. 피코로 잡고 칠때 위에를 피크, 아래를 중지로 치셔도 됩니다. 원, 투, 쓰리. 셋, 넷. 그 다음에 D. 마지막 네 마디 치겠습니다. 따라라. 3, 5, 6, 5, 3, 5, 6, 5, 3, 5, 6, 5, 3에서 5 해머링, 6에서 5 슬라이딩. 그래서 따다 3, 5, 6, 5, 3, 5, 3, 2, 3, 2, 5, 3, 5. 자, 이런 식으로 메이저 스케일 폼을 열심히 연습하셔서 또 그리고 정지화면 시켜놓고 열심히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이 정도 이 곡을 칠 정도면 치려고 마음먹을 정도면 굉장히 연습을 열심히 하려고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설명보다는 제가 몇 번 보여주고 여러분들이 연습하시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이 강의 시간이. 그래서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5, 7, 3, 5, 6, 3, 5, 3, 2, 3, 2, 5, 3, 5.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거 있죠. 이건 마이너음 이런 느낌이죠. 효과 같은 느낌은 많이 나옵니다. 두 개 잡고 10에서 12까지 올리고 11까지 원, 원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 네 마디를 마지막 두 번만 해보겠습니다. 반복. 1, 2, 3, 4, 5, 7, 3, 5, 6, 5, 3, 5, 2, 3, 2, 5, 3, 5. 그 다음에 1. 자, 한 번, 셋,
진짜 마지막. 셋, 넷. 셋, 넷, 원. 자, 이렇게 하시면 전주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전주를 좀 줄여서 한꺼번에 보면서 연주하겠습니다. 원, 투, 쓰리. 자, 그 다음에 간주가 나옵니다. 이 곡 간주가 아주 멋있습니다. 간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대체 어떤 정말 유명하신 세션맨이 친 거라는 게 느낌은 오는데, 아무튼 굉장한 라인입니다. 거의 뭐, 네. 자, 간주가 들어오면. 간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갑니다. 어이구, 넘어갔다. 이게 듣기에는 아무런 뭐 별거 없는 것 같아도 아 상당히 치기 어렵습니다. 또 이렇게 라인을 만드는 것은 더 어렵고요. 메이저 스케일 알고 코드톤 알고 솔로 할 줄 방법을 알아도 이렇게 구성을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덟 마디를. 네, 아무튼 네 멋진 간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 소개하고 싶습니다. 자 해보면 이게 그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정지 화면을 시켜놓고 열심히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마디 보시면 사람마다 다 차이는 있는데요. 일단은 제 방법을 소개시켜드리면 2번 손가락 중지로 4번째 4를 누르고 1번 손가락으로 1번의 3을 잡습니다. 그러면 1, 2, 3, 4, 1 앞에 한 마디가 이렇게 됩니다. G 다시 한번 1, 2, 3, 4, 1 원 아니 쓰리 포 원 아니면 이렇게 다시 한번 원 그 다음에 두 번째 마디 D F 시작하고 이거는 또 이것도 중지로 시작해서 1번 줄은 1번 손가락으로 원 원 원 네, 원, 원, 쓰리, 포, 원. 네. 그 다음에 E 마이너 여기 부분 하겠습니다. 새끼 손가락으로 15까지 올라갑니다. 셔플 리듬이죠. 다다다다다. 해머링. 그 다음 마디 가겠습니다. 다시 14로 갑니다. 슬라이딩으로. 자 여기 마지막 마디 보겠습니다. 두 번만 더. 셋, 넷. 마지막. 그 다음 여기서부터 어렵습니다. C 8 10 뭐 연습하면 안 오는데 리듬이 자, 일단 이 한마디를 한 세 번 정도 반복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한 프레이즈네요. 여기까지 이렇게 셋 넷
마지막 셋 넷. 네. 그 다음에 따라란다라다라 여기까지 해볼게요. 그 다음에 네 여기입니다. 7 8 7 9 7 5 8. 마지막 마지막 7, 8, 10, 12 여기까지 할게요. 자, 여기 15가 있죠? 자, 여기서부터 끝까지 해볼게요. 셋, 넷.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위에 네 마디 딱 두 번만 반복하겠습니다. 셋, 넷, 원. 여기까지 네 마디였습니다. 한 번 더. 셋, 넷, 원. 마지막 한 번 더. 셋, 넷, 원. 따라. 그 다음에 마지막. 그 다음에 따라. 더 셋, 넷. 마지막 셋, 넷. 아, 다시 한번 셋, 넷. 마무리로 간주를 반주에 맞춰서 한번 쭉 쳐볼까요? 둘, 셋, 넷. 자, 전주하고 간주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한번 쳐볼게요. 원, 투, 쓰리. 빅사리. 네. 원, 투. 네, 중간에 뭐 신수하긴 했지만 이런 느낌이고요. 여러분들 열심히 연습하셔서 멋진 솔로 연주하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반발성 오른손 퍼커시브 리드, 그다음에 왼손 코드들을 살펴봤고요. G 코드 E 마이너, D A 마이너 7, D 서스 4, C 샵 마이너 7 11, 그다음에 D F 샵 코드, D 마이너 F 코드, A 어그먼트 G 샵, 그다음에 A C에 G, 그다음에 D 코드인데 베이스 C, C 코드에서 잡는 거 배웠습니다. 그다음에 왼 오른 저기 뭐야 솔로 전주 간주를 배웠습니다. 메이저 스케일이 쓰여졌고 또 6도 화음이 쓰여진 아주 좋은 프레이징을 배웠습니다. 자, 이건 노래 반주에 쓰이는 세션이라고 합니다.